네, 소풍을 가고 싶다는 의붓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학대 사건 기억나시죠? 계모는 기소돼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어서 검찰이 친아버지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소풍을 보내달라고 애원하다 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 이모양. 부검 결과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진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계모 박 씨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친아버지는 그동안 딸의 학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사법 처리 전 단계인 기소 전 상태에 있었습니다. 울산지검은 숨진 친딸을 보호하지 않고 방임한 혐의로 47살 이모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5월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의 학대 사실을 통보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절차라며 즉각 환영했습니다. TV조선 배영진입니다.